장로신학대학교 개교 121주년 기념 학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벨레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신학함의 융합적 패러다임으로 저와 우리 양정호 박사님하고 둘이 같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장신대 교육의 어떤 방향, 신대원 교육의 방향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의논했던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22회 우리 개교 기념 학술대회에서 경건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LTS.